딱 타이밍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일 수익이 커요. 우리 부동산 중에. 이 돈으로 내가 이것만은 살 수 있는 여건이 돼. 그런 물건을 사면 100점 100승이에요. 실패 볼 리가 없어요. 그렇군요. 부동산 투자도 이제 소액 투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딱 물어볼게요. 얼마부터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푼도 없어도 되나요? 근데 네. 사실 한 푼도 없이 된다라는 거는 네. 그거 사실은 그건 말이 맞지 않아요. 네. 한 푼도 없이는 되진 않고 네.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네. 그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고 뭐 500만 원 들었다 하지만 네. 그 계산을 하기 전까지 그래도 내 돈이 5천에서 1억 그 사이는 들어간 거지 그 돈이 없이는 이걸 움직여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질 않아요. 막상 시중에 가면 생각보다 그쵸. 적은 돈으로 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럼 최소 이제 5천만 원이나 전세돈은 모아야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좀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또 굉장히 그 투자를 위해 성공한 케이스로 재개발 투자 부천에 하신 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 어떻게 부천에 가셔서 물건을 보셨고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그 물건이 감정평가 권리가에까지 산정된 네.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추진이 2003년도부터 돼서 조합 설립이 2003년도 돼서 재개발 추진이 됐는데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게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권리가에까지 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이거는 그냥 희망을 갖지 않고 있던 네.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 또한 네. 그거를 이게 언제 금방 되겠다 그것보다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10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네. 하고 제가 그거를 매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2017년도 네. 5월에 그 임장을 가가지고 그걸 계약을 해서 네. 제가 등기를 7월에 했거든요. 2017년 7월에 네. 등기하고 10월에 권리처분 인가가 난 거예요. 빨리 났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빨리 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니까 바로 5천이 피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재개발 재건축은 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제 이주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주가 되면서 이주부 대출이 거기는 그 당시 규제, 지금 조정 지역인데 그때는 규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주부 대출이 7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에 이주부 대출 70%니까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7천만 원으로 그 1억 2천 들여서 제가 4,500을 전세를 끼고 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 나머지 차액에 저는 실물자산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에 또 돈을 보태가지고 구축을 하나 더 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빌라인가요? 그럼 이게 아파트? 연립이에요. 2층. 연립빌라. 네. 네. 그러니까 연립빌라 굉장히 낡은 게 이제 부천에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네. 권리가를 지금 1억 2천만 원 받았죠. 예. 근데 그게 뭐 공사는 언제 될지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조합원도 내번에 그걸 판 거죠. 던진 거죠.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분 30년 보유했던 분이었어요. 예. 그래, 근데 그걸 이제 사셔가지고. 이제 2개월 만에. 네, 2개월 만에. 가르쳐본 인가가 나왔고. 예, 보신 거죠. 예. 그래서 피가 3억이 붙었다고. 예, 이제 네. 곧 지금, 입주하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네. 2억 5천이었는데요. 네. 지금, 호가는 6억이 넘고 5억에서 6억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7,500만 원 투자에 6억을 버셨으니까 거의 10배. 그런 그러니까 재정비 사업이 그래요. 네. 재개발과 재건축이 정말 이게 이렇게 네. 딱 타이밍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일 수익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중에. 근데 부동산 투자를 이제 잘못하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막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 상승기를 놓쳤다라는 분이거나 네. 아니면은 그 이제 막 30년 쥐고 있다가 파신 분 네. 더 이상 안 올라가는구나 하고 파신 분 있잖아요. 그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잘못해 실패해 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버는 그 돈을 네. 이
투자에서 증가하는 그 자본, 그러니까 이게 유동자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본, 이 증가하는 그 자본을 이 노동력이 따라가질 못해요. 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 실물자산은 우리가 노동력하고 그 물가상, 물가가 오르고 우리 노동력이 플러스 돼가지고 실물자산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실물자산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과오를 네. 범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네. 투자하기 전에는 네. 그래서 이번 장에 합류하지 못한 분들은 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회는 있거든요. 제가 저도 멘토가 있는데요. 네. 그 공부할 때 멘토분이 그러셨어요. 천리만은 항상 있다고. 근데 그 천리만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냐 안 했냐거든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 원리를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내가 인식이 없었다는 걸 이번 상승장에 그 내가 합류하지 못한 원인을 정확히 나에게로 원인을 돌리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집을 내 집을 살 때 누가 줬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진짜 눈을 뜨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물며 어떤 가전제품을 사도 우리가 그 저기 대표 회사 보고 그 회사의 특징, 이 제품의 특징을 따져보고 사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사는 이 집은 그러면 얼마나 그 따져야 될 게 많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안 따지고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지금 거의 우리나라 70% 이상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를 하면 어떤 걸 선호하고 그 실거주분들이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물건들이 오르며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그 원칙이 있거든요. 원리가. 그거를 먼저 그거를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그 원칙에 다 맞는 걸 사다 보면 너무 비싸요. 내가 돈이 맞질 않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서 내가 이거를 지금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원칙에서 하나씩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이걸 안 되면 그러면 여기 중에 나하고 가장 먼 거 이거는 그래 당장 이거는 나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도 돼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외시키면서 그래도 이것만 내가 꼭 가져가야 돼. 이 돈으로 내가 이것만은 살 수 있는 여건이 돼. 그런 물건을 사면 백전백승이에요. 실패 볼 리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네요. 공부 좀 해야죠. 네. 네.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이제 뭐 진짜 돈이 많으신 부자들과도 모임도 가지시고 네. 자주 소통을 하시잖아요. 네.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부자들은 네. 제가 가장 놀란 게 세 가지를 잘해요. 네. 일단 건강관리, 네. 시간관리, 네. 돈관리 그리고 제가 만난 네. 지금 제 곁에 있는 부자들은 눈에 이렇게 이게 보면 눈이 띄어요. 근데 이렇게 화려해서 눈이 띈 게 아니라 네. 일단 눈이 네. 이게 빛이 나고 그리고 딱 이렇게 자세가 꼿꼿하고 그리고 왜 우리 예전 그 메이커 시간이 막 20년 30년 지나도 메이커는 메이커 네. 그 고유만의 그 애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들어보니까 네. 절대 남을 이렇게 옆에 사람 말을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 무시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이분들은 아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 귀를 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뭘 말하고자 하지? 네. 그 속에서 이분들은 어떤 힌트나 예의와 존중과 거기 힌트를 얻으면서 그거를 자기가 배울 거는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자들의 그런 삶의 자세를 보고 네. 아 저런 자세가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저런 자세가 없었구나. 저런 자세가 내가 없는 면이고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구나. 아까 그 세 가지. 네. 네. 정말 책도 네. 많이 읽고 네. 사람 옆에 사람 네. 존중하고 시간 철저히 아껴 쓰고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제 태도나 행동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를 만들어줬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요즘에 그 이제
전세 지렛대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이용하라는 말을 사실 부동산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 전세 지렛대 전략은 어떻게 하는 원리인 거예요? 아 제가 네. 그 신반포 자이가 네. 2016년 3월에 네. 34평을 네. 15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15억이요? 네, 15억에 네. 분양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규제 지역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60%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계약금 10%에 네. 1억 5천에 네. 그냥 계약 1억 이제 그 계약을 한 거예요. 네. 신규 네. 분양을 그리고 이제 중도금 지금 60%에다가 이제 30%는 이제 그 입주 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입주 때 그 2018년도에 이게 입주를 했는데 입주 때 전세금이 11억이었어요. 그러면 1억 5천에 그렇죠. 11억이면 이제 내 돈이 이제 나머지 2억 5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내가 1억 5천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그 주 아파트에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근데 그건 나오더라고요. 아, 나온, 그때 전세금이 있는데 나온다고요? 감정평가 늦게 나와서 그런가? 그러죠. 거기가 그 잠원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1군에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보고, 아, 입지 좋은 건. 그러니까 그 1군 업체에서도 이 전세 대출이 들어있지만, 그 이상이라는 걸 안 거죠. 예, 네, 안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도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서 네. 냈고 이분이 1억 5천을 가지고 그 집을 계약을 했거든요. 지금은 전세금이 19억이고 네. 지금 호가는 31억, 3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 가지고 이분은 15억 이상을 번 거예요. 이게 지금 지렛대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지 좋은 곳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아파트일 경우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제 비아파트 빌딩 같은 경우는 상상 초월해요. 그 이상이에요. 아. 이게 대출과 그 전세 레버리지가 이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예를 30억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은 아, 내 돈이 30억 있어야 돼라고 생각해서 아니 저건 내 것도 아니고 엄두 못 내는 건 아닌데 사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네. 전세금도 있을 수 있고 네. 대출금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다른 자본, 그러니까 네.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네. 이제 그 30억, 40억짜리 아파트 사는 게 이제 네. 그런 이제 지렛대 전략이라고 설명하신 거죠? 네네. 네. 근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대출은 사실 거의 이제 필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배웠지만 대출을 이제 최대한 받으면 안 된다. 대출을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대출은 무서운 건 줄 알았어요. 대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네. 제가 이 투자를 해보니까 네. 사실 대출이 이걸 알고 대출을 했을 경우는 이게 정말 엄청난 약이 돼요, 자산 증식에. 네. 근데 이거를 모르고 대출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은 무섭다라는 건 일단 모르는 거예요. 이 내가 대출을 일으키는 이 용도 활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을 때는 이게 겁이 나죠. 근데 대부분 부자들은 대출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일으키거든요. 그 이유는 이면에는 내가 살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출을 일으켜서 이거를 사도 얘는 분명히 미래 가치가 담보되어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최대한 과감하게 대출을 끌어가지고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거는 대출을 통한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한 그 정확한 인지에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그 미래가치 있는 물건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부자들은 돈이 많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이 왜 대출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출을 네. 우리는 대출하면은 막 그 이자만 생각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대출 받아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네. 우리가 그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1년 벌어들인 소득 대비 비용을 뺀 나머지 세금을 내잖아요. 네. 이분들은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가지고 내 자산을 키우면서 네. 내가 세금을 내야 할 때 그 대출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네. 내야 할 세금이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도구로 활용하는 것들을 최대한 갖고 노는 거예요. 활용한다 그런 거죠. 우리들은 생각지도 네. 못한.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내야 될 세금이니까 네. 차라리 그냥 이걸 그냥 대출 받아서 이자 비용으로 떨어버리면은 네. 이걸 근데 자산도 키우고 네. 투자도 한다니까. 네, 세금도 줄이고. 그렇게 이 세상 바라보고 움직이는 이 관점이 달라요. 그러네요, 정말. 예.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